이게 뭐예요? 뭐예요? 어? 짬뽕. 아, 어? 어? 저희가 비빔 짬짜면을 최초로 개발한 집이에요. 우주소녀처럼 그 하트 이거 막대기 있었으면 네. 무조건 그... 핑크. 야, 상상도 안 돼요. 그러게. 너무 맛있어. 거기야 우리가 여기서 네. 새로운 맛을 경험할 거야. 일반적으로 짜장면하고 짬뽕을 시키잖아. 근데 그거를 한 번의 맛을 즐길 수가 있어. 아, 짬짜면. 아, 그런 단순한 게 아니야. 그릇 반 나눠갖고 여기 짜장면, 여기 짬뽕이잖아. 아,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비비는 거야. 비빔 짜장면. 섞는다고? 짜장면 짬뽕을? 응. 그 짬뽕 국물에 짜장을 섞으면 그게 맛있나? 고창 가면 꼭 먹어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이 비빔 짬짜면이었어. 어, 좋았어. 먹어봐. 저희 사장님, 비빔 짬짜면 좀 두 개 맛있게 해주세요. 아, 둘이 짜장이랑 짬뽕이 베이스가 너무 달라가지고 안 어울릴 것 같아. 저 가게에서만 먹을 거고 저분이 개발하신 거예요. 옛날에 저기 주문 나가다 취소된 거 있길래 그냥 아까워서 섞었는데 근데 맛있어. 너무 맛있길래 맛이 궁금하다. 이거를 비비기 전에 따로따로 일단 먹어봐. 짜장면 먼저. 맛있어. 요건 그냥 짜장. 따로따로 먹어도 맛있어. 짜장 맛있어. 짜장 맛있어. 아, 이 집 그냥 짜장면도 맛있긴 하겠다. 그치. 시식해 보겠습니다.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나 먹어. 나 먹는다. 나 먹는다. 먹는다. 솔직한 평을 듣고 싶어요. 약간 따로 느껴져요. 짜장 맛하고 그러니까, 짜장은 따로 느껴져. 약간 돼지 기름 베이스고 얘는 해산물에 매운 거니까 감칠맛은 막 난리가 나겠죠. 아, 너무 궁금해. 이게 왜 상상이 안 가지? 여기 들어오기 전에 불과 어? 경민이 표정 완전 다른데? 맛있다. 이거 볶음 짬뽕이랑도 다르고 사천 짜장이랑도 다르다. 맛이 너무 묘하고 단맛과 매운맛이 섞여있어. 단매. 짜장면이 좀 느끼하잖아. 이거 짬뽕 맛이 섞여 있어가지고 안 느끼해.